쉐이 같은 경우는 제가 쉐어링한만큼 가격이 싸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격 적인 문제인데 설령 쉐어링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그 자기 엔트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보면 3년이에요. 1년이더라고요. 물론 계속 이용할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계약 기간이 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담을 나갈 수 있거든요. 미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 부담이 적어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. 전 텐션의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쓰지 않아도 뭘 정해진 만큼은 꼬박꼬박 나가면 해야 돼요. 근데 제 효과는 뭐 제가 쓸 때는 쓰고 쓰지 않을 때는 그걸 공유를 해서 그걸 다 요청한 수익을 제 월 렌트에서 처방을 준다. 그게 제일 큰 저는 반대로 주말에 제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역세권 같은 경우에 짧게 많이 나가는데 저희 아파트는 주민들이 이제 다 같이 가족 단위나 여자친구랑 어디를 멀리 갔다 오신 거기에 그리고 저희가 또 좀 돼서 저는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완전 거의 열어놓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평일에는 거의 제가 쓰고 주말에는 이제 다 열어두는데 저도 뭐 거의 출근을 지하철로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데 평일에 거의 쓰는 게 있어요. 주말도 한 달씩 쓰는 거 해봤는데 뭐 일요일 정도 잠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제 역할을 위치한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면 이거 역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말 그대로 월 남기고 제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뭐 뭐든지 고민만 하는 것보다 일단 어떠한 방식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보면 하고 나서 직접 체감을 해보면 아 내가 잘했다